It's not just sojun beer that Koreans like to drink. Sparkling makgeolli, a bubbly spin on Korea's centuries-old rice wine, has taken the country by storm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 the market for traditional alcoholic drinks, including makgeolli, has been steadily expanding over the last few years. 안녕하세요. 복순도가 대표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그만한 울산에 위치한 양조장에서 지금 복순도가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사실 건축 전공했어요. 그래서 발효건축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지금 여기 서울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가업과 제 건축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전통주가 그 나라만의 전통주가 정말 잘 발전돼 있고 상품화돼 있고 문화로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전통주를 보니까 너무 아직 이 소비되는 시장에 비해서는 인지도도 너무 낮고 저 브랜드도 많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복순도가라는 브랜딩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희 일반인들도 지역에서도 저희 그 전통주를 좀 잘 즐길 수 있을까,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더 수출할 수 있을까, 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샴페인 막걸리 가서 따실 때 정말 조심히 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거 보시고 천천히 따시면 됩니다. 조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따시면 되고요.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순도가가 지금의 천연탄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누룩으로 빚어서 항아리로 전통 항아리를 만든 막걸리가 저희 복순도가고요. 예, 저희 술은 탄산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샴페인처럼 샴페인 잔에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연 탄산을 즐기시면서 드시면 좋고 또 이게 저희가 자연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마다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좀 더 청량감이 있고 겨울에는 조금 더 걸쭉한 맛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맛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드시면 더 저희 복순도가 막걸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ere we have it. The story behind the rise of sparkling makgeolli.